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세계의 애견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사로잡은 진돗개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계 최대의 명견대회이자 영국 버밍엠에서 열린 크로프츠 도그쇼에서 동반 출전한 진돗개 두 마리가 수입종 경쟁 부문에서 함께 위에 오르며 명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소식입니다. 애견인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크로프츠쇼는 세계 애견연맹이 주관하는 지구촌 최대 개들의 올림픽으로 무려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1993년부터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는 쇼이기도 하며 BBC를 비롯한 전세계 49개국에서 TV 중계를 할 정도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2006년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 장군이와 솔로가 디스커버리 분야에 출전하였고 이듬해에는 장군이와 솔로의 2세들이 출전하여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첼시와 덴마크에서 온 레이 씨는 순수혈통을 가진 진돗개로서 세계의 명견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늠름한 기계를 뽐내며 결선에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수상한 결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로써 또 한 번 진돗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총명한 눈빛과 숨길 수 없는 영특함, 그리고 풍성하게 말린 꼬리는 크로프츠쇼의 심사위원들을 사로잡기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명견대회의 관객 중 한 명인 린다 비스가 첼시와 웨이시를 영리에서 보살피기에 좋은 명견 같아요 라고 했으며 관객들 대부분이 똘똘하고 개구쟁이 같아 사랑스럽다고 감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또한 진돗개 전도사로서 크로프츠쇼에 알리는데 기여한 영국인 여성 맥 카펜터 씨는 머리가 영리하고 친화력이 좋아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과 캐릭터가 탁월하고 작은 체격에 큰 개의 품성이 담겨 있어 훌륭한 애완견이라며 진돗개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아본 영국인들은 크로프츠쇼장에서 100여 명 가까이 진돗개를 분양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개의 고향인 진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진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 형편없는 나라로 인식되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서울 올림픽 직후 영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났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방문 보이콧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을 혐오하는 식견국에서 내놓은 진돗개가 순종 혈통서를 순순히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과 정부가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인 순종 혈통서는 5대에 걸친 한 견종의 혈통을 까다롭게 심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진돗개는 겨우 2대의 혈통만 확인될 뿐이어서 승인이 거절된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만 영국의 캐널클럽에서는 결국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한국의 진돗개를 영국 캐널클럽의 197번째 견종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 위대한 소식은 한국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 캐널클럽 진돗개 등록이야말로 진돗개 마니아이자 애견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은 또 한 번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 애견연맹 총회에서도 진돗개를 공인 견종으로 승인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로써 진돗개는 세계 애견 시장의 중심에 오르며 식견국인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진돗개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국제 도그쇼에도 정식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애견연맹은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 특히 진돗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진돗개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지켜내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확실한 존재감을 알리며 유럽을 사로잡은 진돗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애견의 본부장에 깊은 인상을 남긴 용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